우리 집에 들어온단다. 왜요? 정여장이 결혼식을 하자고 했더니 식은 재판 끝난 다음에 하고 우선 살림부터 차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. 그걸 누가 결정한 거예요? 정 회장이에요? 아니면 현기 오빠예요? 한가영이 지 입으로 말했다잖아. 이 빌딩 앞에서 1인 시위 하던 애 거 다들 모르세요? 정 회장의 눈치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. 그것도 며느리 자랑에 들어가더라. 당차고 똑똑하다고.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. 그게 아니라니까. 정 회장의 1차 목표는 나하고 너를 지워버리는 거야. 자기 손으로 못하니까 윤정환하고 손잡고 한가영이도 끌어들인 거 아니야. 아, 그래서 한가영이 정말 가방 싸들고 우리 집을 들어온다는 거예요? 그럴 리 없어요. 그 집 부모가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. 대체 왜? 꼭 그래야 돼? 할 일이 있어요. 저를 믿고 허락해주세요. 윤정환이는 알아? 상관없대? 그 사람한테 허락받을 일 아니잖아요. 그래, 우리 집 원수 갚는 일이다. 호랑이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. 아니, 그런데 윤수를 꼭 데려가야 돼? 제가 조심할게요. 윤수야! 엄마 언제 왔어? 우리 송이 누나 만나러 갈까? 네. 짐 싸자. 며칠 밤 자고 올 거야. 그래도 괜찮아? 더 좋아요. 신난다. 어서 오세요. 아버님, 아가씨. 한가영, 너 이제 새언니라고 부르셔야죠. 잘 부탁드려요, 아가씨.